지금 보시는 화면은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라고 하는 장치 시설입니다. 상당히 자동화되어 진 어떤 로보틱스 생산 시스템을 적용한 생산 공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갑자기 드러냈느냐 하니까 굉장히 특이한 공장입니다. 왜 특이하냐 하니까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 검색을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로보틱스 팩토리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일련의 생산 과정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산 도시 코딩 실습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한번 사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뭔가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와 같은 어떤 이상적인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보고 그것을 코드로 옮겨보자는 겁니다. 그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목표는 뭐냐니까 새로운 형태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이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에 38도선 있죠. 38도선이 있는데 38도선 되겠네.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게 38도선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2km씩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리고 또 2km씩 완충지대 있고 해서 대략 8km, 폭 8km 정도 되고, 길이는 220km. 횡으로 동서로 220km, 남북으로 8km 정도의 면적. 여기가 상당히 넓죠. 그 서울 면적의 한 5배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상정을 하자는 거죠. 어디 사유 실험입니다. 어디까지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대에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생태 도시가 되겠죠. 생태 도시를 건설하는 사유 실험을 해보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일단 100만 발 이상의 지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생태 환경, 지금 환경이 끝내주는 환경이잖아요. 오늘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도시를 건설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말보다는 남북한 인구 시민의 출입은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남쪽에서 바로 북쪽으로 내려오거나 북쪽에서 바로 그리고 서로 남북이 너무나 왔다 갔다 할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남북한 시민의 출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주요된 생산품은 무엇인가. 주요 생산품은 무엇을 할 것인가. 품은 무엇을 하고, 그죠? 그 도시 인구는 뭘로 할 것인가? 도시 인구는 한국 사람으로 할 것인가? 인구는 남북한 사람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해외에서 올 방법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할 것이 있죠. 이러한 형태의 사유 실험이 코딩 프로젝트. 이것을 300개의 주제로 나눠서 코딩을 해보자는 겁니다. 100개의 주제로 나눠 코딩하는 것이 입니다. 그래서 100만 발의 지뢰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지뢰 제거 로봇을 만들어 보자는 거죠. 로봇을 개발해보고 제작해보자 하는 거고. 그리고 생태 환경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생태 도시 건설을 한번 구성해보자는 거고. 남북한 시민의 출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어떤 블록체인과 머신러닝 그리고 드론 같은 로보틱스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것도 코딩할 것이고, 주요 생산품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해보자는 거죠. 주행 자동차로 주요 생산품을 하는데, 기존의 테슬라와 다른 어떻게 다른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인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남북한에서 각기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500만 사유 실험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북한에서 300만, 그리고
해외에서 200만 요런 정도의 요런 도시 요런 도시를 한번 구성해보자는 거죠. 면적은 서울 면적의 5배 이상이니까 1000만 인구를 수용하고도 남죠. 그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생각의 상상력의 낙이입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에 기초한 코딩 실습입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이고 무수한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도출되면 그 각각에 대한 해결 방안을 프로젝트로 코딩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해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 이런 코딩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겠죠. 철저히 영어 잘해야 되겠죠. 영어. 수학도 모르면 로보틱스라든가 머신러닝이 안 되잖아요. 그죠? 로보틱스 과목이나 머신러닝 과목이나 그리고 모든 코딩을 러스트로 진행하니까 러스트 언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적어도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오픈에이시 캠퍼스가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마쳤다 라고 했을 때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이 코딩 실습을 한번 진행해보자는 겁니다. 진행하고 그럼 이러한 코딩들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건데 팀 단위로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코딩은 팀 단위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 팀을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겠죠. 팀을 지도할 그룹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코어 지도자 그룹. 코어 지도자 그룹. 오픈에이시 캠퍼스죠. 오픈에이시 캠퍼스에 소속되어 있는 코어 지도자 그룹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할 거라면 그죠?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한번 해결하는 그러한 사유 실험을 진행하자는 건데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약 3분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목표인데 자,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칸이 굉장히 긴 칸이 있었네요. 지워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 220km잖아요. 킬로미터를 관통하는 자기 부상 비행체. 요걸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WA라고 하는 요걸 제작. 일종의 제작하는 로보틱스 프로젝트. 일종의 하이퍼루프와 비슷한 겁니다. 하이퍼루프 비슷하고. 두 번째는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테슬라와 다릅니다. 어떤 다른 점에서 다르냐니까, 공장이 운행을 제어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생산 공장이 무슨 말이냐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해서 이 공장에서 출고되고 폐차장에 갈 때까지 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것은 그 생산 공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좀 한다면은 여기 이 또 신도시라고 할게요. 신도시 내의 모든 교통은 자율주행. 근데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이 없으니까 굳이 개별 자동차들이 개별적으로 교통을 제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앙에 있는 생산 공장이 그 도시 내의 모든 자동차를 제어하는 겁니다. 생산 공장이 도시 내 모든 자동차의 운행을 제어. 그리고 방향. 속도, 출발 시간 등등등등 모든 재반 요소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코딩 프로젝트를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자기 부상 방식으로 한번 정해보자는 거죠. 자기 부상 엘리베이터. 이건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독일에서도 이미 이런 시제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한 이런 로보틱스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기타 등등 이 도시 인구에 대해서 완전 고용을 한번 제공해 보자는 거죠. 완전 고용 시스템 등등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방식으로 등등해서 이 도시 전체를 관리할 300여 종의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고 그 프로젝트 각각을 코딩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코딩들의 성과물. 그래서 각 팀이죠. 코딩 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팀의 성과, 코딩 성과죠. 성과는 기스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기시 아닙니다. 조금 특별하게 고안한 별도의 기시예요. 기스로 던져놓고 그다음에 이 기선 다음에 참여할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할 다음 팀에게 전달되는 방식. 어떤 의미냐니까 연속적으로 해서 어느 한 팀이 이런 뭐 어떤 자기 부상 엘리베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한 팀이 있다. 그러면 그 팀이 코드로 구현한 로보틱스로 구현한 설계로 구현한 데이터가 기술로 전달되고 그 기술로 전달된 것을 그 다음번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다른 팀이 참조해서 다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팀이 연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해서 이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 2019년 당장의 어떤 성과를 내어서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이와 같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앞으로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10년 뒤에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성이 있는 어떤 DMZ들을 생태도시, 평화도시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생산도시 코딩 실습의 주제이고 진행되는 방식이고 이러한 진행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도와줄 그룹이 오픈AC 캠퍼스의 코어 지도자 그룹이라는 것,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